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의 무적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의 더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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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의 무척 세월의 무척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아 맞다입니다. 아 맞다.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혀있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무뎌지고 잊고 있었던 것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분주한 일상 속에 살아가다가 내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잊고 있었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만의 나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사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입술의 고백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치울 수 없었던 마음의 공허함들이 치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섞여 주시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시고, 갈급한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내 영혼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삼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여 주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삶에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사 더 큰 영광과 감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부어주실 은혜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소원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을 우리가 꿈꿀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아멘. 우리 계신 곳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되신 주님께 박수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살리시오.
할렐루야. 그 믿음과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찾아오는 환난과 근심과 걱정들, 우린 능히 승리하며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나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나의 믿음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거룩한 사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어떤 것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랑과 은혜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지키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일에 내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경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삶 흔들어 놓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 믿음 우리가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내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그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내가 주저하며 부르기 주시옵시고, 내가 망설이고 있는 일들 앞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인생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신권의 마가로 받고 있는 모든 신앙이 담들은 따 부러지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삶에 주신 평강과 내 말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샬롬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을 비롯하여서 갈등과 대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평화와 안전만이 열방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삼게 해주시고, 특별히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총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구원방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삼게 해주셔서 이 나라와 열방,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전쟁과 기근과 모든 테러와 갈등과 대립은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샬롬의 역사만이 이 열방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삼켜 주셔서 아픔과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살리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주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국정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소외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함께 걸어가는 선생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깨어있게 해주시사 기도하는 나라, 살아있는 나라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교회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기도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새 시대 향해 걸어나갈 때에 그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날을 맞이하여서 성령을 기울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많은 영혼들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망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의 담비가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염려, 불안, 근심과 내 소망들이 있습니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인생의 여정 중에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 변치 않는 진리가 되어주시며,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사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사신 것처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주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이 나라의 샬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하늘의 평안과 안전으로 이 시대를 지켜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는 열방과 민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을 전도의 달로 삼아 총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 이 한 달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 속에 진리의 부활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을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유다집합화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소중한 부활을 지켜낸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더지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알고 계시는지요?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아시아 중남부에 위치한 나라이며, 우리가 흔히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할 때마다 이슬람의 국가, 전쟁의 나라,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참수하는 기독교의 박해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 나라는 1970년부터 내란과 외세의 침입으로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특히 중동의 헬레니즘 문화의 보고라고 할 만큼 문화유산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내전을 인하여 문화유산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지자 1979년도에 카불 박물관의 직원들이 2만 2천여 점의 헬레니즘 문화의 정수라 평가되는 세계적인 소장품들을 대통령 궁 안에 있는 중앙은행에 보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헬레니즘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귀한 문화유산들을 중앙은행에 보관하며 박물관 직원 7명이 7개의 열쇠를 만들어 동시에 열어야만이 열려지는 금고에 문화재를 피신시키고 그들은 한 열쇠 하나씩을 가지고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이 보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구소련의 침공과 내전, 팔레반의 문화유산의 파괴, 미국의 폭격 등으로 모든 건물이 파괴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귀한 문화유산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20년이 지난 2004년 아프가니스탄의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다시 흩어졌던 7명의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비밀로 간직했던 금고의 열쇠 7개가 동시에 금고의 문에 꽂혀지자 금고의 문이 열려지고 그 안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도 황금과 및 온갖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헬레니즘 시대의 보물을 팔면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보물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들의 가족들조차에게도 말하지 않고 열쇠를 간직하여 끝까지 이 보물들을 지켜냈습니다. 중앙은행 금고가 열려지자 기원전 3세기의 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귀한 보물들을 보면서 세계의 고고학계는 긴장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았던 7명의 무명의 열쇠쟁이들을 통해서 보물들은 세상에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가치 있고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종종 듣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잘못 살았어, 헛살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에 대하여 과학을, 기술을, 문화를 말하지만 이것 또한 빠른 변화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2년 반 전에 있었던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기준이 달라져 있음을 봅니다. 정치적인 흐름이나 경제적인 이론들이 이전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적 이론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의 문제나 문화의 문제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간직했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광풍처럼 몰아치는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간직하고
후회하고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갇힌 인생으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의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지켰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는 종종 성경 말씀의 봉독자를 이렇게 성경 말씀 봉독하는 분들을 뒤에서 들어보면 보통 끝맺은 말씀이 그가 복 받았더라 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같이 죽었더라 하면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든지 살든지 그 무슨 상관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멘 하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죽었든 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하는 사람이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포도원을 지키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그리고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을 지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지켰던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고 그 포도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인생에 내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소중한 인생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나봇의 포도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봇은 아합과 이세벨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그렇게 아름답거나 가치 있는가 나가는 포도원은 아닙니다. 지금에 말하면 왕궁 옆에 있다는 이유로 땅의 값어치가 좀 나아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포도원을 왕궁 왕인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나봇은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자신의 포도원을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연약한 백성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하기를 가장 비싼 값으로 쳐줄 테이니 아니면 자신에게 원한다면 저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줄 테니까 자신이 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고 제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왕의 제안에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봇의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왕의 제안을 넘어서서 협박까지도 거절한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나봇이 아봇에게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나봇은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신 분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넘기기나 팔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경제적인 이득이나 그 밖의 것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고 결정했기에 자기의 주어진 이 포도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나봇은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그는 아합의 왕의 제안에 단호히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과 7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서 승리한 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피하여 도망할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명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엘리야에게 용기 주었던 그 말씀 가운데 7천명 가운데 한 사람이 나봇이 아니었을까? 소재 들릴 때에 낮에 들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나보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하며 아합의 왕이 앞장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며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이 조직적인 범죄 앞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이스라엘 패망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시대의 흐름과 구조가 잘못된 것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만은 나를 나답게 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의미 있게 살아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봇이 믿었기에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가 거절했던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명예와 그 어떤 편안함보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축복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요 다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결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키 따름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열정에 비하여 분별력이 부족할 때에 죄악이 많은데 유혹이 가득한 젊은 시절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등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준 빛이 된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진정 우리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소중하다고 느꼈을까요? 혹자는 건강이라고 얘기하지요. 흑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했던 것이 뭘까요? 일상이에요. 일상의 삶. 만나서 같이 얘기하며 친구랑 만나서 담소하며 같이 식사를 나누며 함께 나가고 들어오고 교회라 그리스도를 하면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일상의 축복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교회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며 마스크로 입 가리며 말하지 말라고 했던 마음껏 기도해도 시원찮았던 우리의 삶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 것을 경험하며 함께 예배 드릴 때의 성도에 함께 모여짐에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을 잊어버렸던 일상의 축복들 일상의 소중함들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세상 속,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 사는 환경, 시대의 흐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지키고 나로 하여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자 여러분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시대에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고 나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복된 사람이요 복 있는 존재는 아닐까요?
시편 1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뚫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절을 쫓아가며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인생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봄이면 봄에 맞는 열매가, 여름은 여름철에 맞는 열매가, 가을과 겨울은 그 계절에 맞는 열매가 시절을 쫓아 내 삶 속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오늘날부터는 다른 것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선택하며 결정하는 삶.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여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이요, 그 인생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닐까요? 나봇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인생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냐 많으냐 이것 가지고, 비싸냐 안 비싸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결단하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소중한 인생이요, 가치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나봇은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것과 지키는 것,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비인간화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는 건 많은데 내 삶 속에 실천력이 부족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믿음의 생활 그렇게 오래 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알고 듣는 건 많은데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실천적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열매가 없기에 신앙생활의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나봇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의 제안을 1절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봇이 아합왕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하여 사랑 장로들과 사람들에 하여금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과 더불어 회유를 받았지만 나봇은 포도원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 내 생명을 던질 만한 것이 있나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휘하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마찬가지의 맥락의 말씀입니다. 저들에게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은 피할 수 없는 도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신전에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을 거절하고 저 채식과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면 풀물불에 들어갈 것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풀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의 삶 속에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삶이 있는지요? 지금의 시대는 순교한 일이 별로 없지요. 저 이슬람의 국가 아니면 특별한 아프가니스탄이와 아프리카의 소수 나라에서나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순교당한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순교하는 것만큼 어려운 시대는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 구별된 자, 성별된 자로 부르심 따라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름이 아니라 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수없는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저들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간직할 수 있었고 저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좋을 터인데 유독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어딜까요? 다름이 아니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기도할 때에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대의 종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께서 바라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행하는 종의 개념입니다. 둘러섰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작은 공동체의 사람,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맺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권속된 사람들, 그 안에서 서로 섬기며 보다듬어주며 나누어주며 세워주는 사람들, 친척과 피를 나누는 그런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 또 하나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저들에게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외침 속에서도 사자의 거대한 표고에서도 그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신실히 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들의 두려움 앞에 맞서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러게 20명으로 시작한 성도의 몸이 400년 만에 3천만 명이 될 수 있었고 2025년에 되면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는 약 26억이 된다고 합니다. 저 아프리카 땅에 5억 9천만 명이, 저 라틴 아메리카 땅에 6억 3천만 명이, 아시아에 5억만 명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점점 준다고 쇠퇴한다고 난리지만은 아직도 곳곳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믿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갇힌 인생으로 많은 자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하는 사람들, 절대 절망의 단어를 외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이 있기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절망이지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들, 소망이 넘쳐나는 삶, 그것이 저들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유산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전라남도 영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기독교의 교세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염산교회는 한꺼번에 22명이 순교당한 교회입니다. 유교가 난 후에
저 공산당과 자익세력에서 한꺼번에 염산교회 교인 22명이 순교를 당하는데 교인들은 4 내지 5km에 돌멩이를 목에 달고 손이 뒤로 묶인 채에 저 바닷가가 보이는 낭떠러지 위에 씁니다. 그러면 공산당과 자유세력에 한 명씩 한 명씩 발로 밀어쳐 바닷가에 수장시킵니다. 무거운 돌멩이를 목에 걸고 저 절벽 위에 서 있어 언제 죽을지 언제 물속에 가라앉지 모를 그들의 마음, 그들은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언니의 등에 엎여가는 어린아이가 언니 어디 가라고 하는 이 동생의 물음에 지금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바닷물 속에 죽어가는 수장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불탈 때에 생명을 걸고 불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을 끄집어내었던 그 청년도 저 공산당과 자유군자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예배당이 사라지고 교인 대다수가 다 순교당한 염산교회, 교회가 불타고 많은 교인들이 순교한 다음에는 1951년 12월에 살아남은 소수의 교인들이 저 염산동읍 창고의 항아리 속에 감추어두었던 성경책과 찬송가를 꺼내어 감격적인 눈물의 예배를 드립니다. 순교자 김방호 목사님의 유일한 남은 아들, 둘째 아들인 김익전 도사가 이 무렵 염산교회에 돌아와 아버지들을 이어 교육자로 섬기게 되는데 그 김익전 도사가 염산교회를 담임하면서 첫 번째 한 설교가 이런 설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곳에 부모와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러 왔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저들을 예수 믿게 하여 내 형제와 내 아버지를 죽인 저들을 예수 믿게 하여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원수 갚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김익전 도사의 첫 번째 설교였다고 합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찼던 저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설교의 증오와 미움에 눈독듯이 녹아져 버렸고, 그리고 그 교회와 마을은 순교자 비유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천국의 부활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부활을 지켜낸 사람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죽음으로 지켜냈던 것들, 미움과 증오보다 사랑과 구원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죽음으로 지켜냈던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분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분깃이 어떤 걸까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형벌로 인하여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존재의 양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의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여실히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냥 대속해 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 땅에 사는 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 믿고 고백하면서 하는지, 이겨 지켜내고 있는지요? 생명적 가치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쉽게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봇은 자신에게 주신 포도원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거예요.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세상을 이겨내겠던 사람이 바로 나봇입니다. 딜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생명적 가치를 내게 주셨는데.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은 가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나봇은 하늘보화의 가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봇은 이세벨의 지시를 받은 성읍의 장로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불량배들의 돌에 맞아 성문 밖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나봇의 삶이 끝이 나고 이 사건은 성읍들의 장로들의 귀족들의 침묵 속에 묻혀져 잊혀져가는 사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두운 시대 속에 나봇의 피를 흔들게 만들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들이 한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나봇을 죽였던 것, 그 사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나봇을 죽였던 이세벨과 아합이 어떤 죄악인가를 나봇의 죽음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열왕기하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봇의 죽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포도를 지키렀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나봇의 죽음을 증인의 삶으로 쓰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모여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간직하며 살 때에 훗날에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유가 있구나, 저들은 이 땅에서 알고 사는 삶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천국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와 더불어 증인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예수 믿었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진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믿고 잘 지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인 축복과 은혜 안에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와 의미와 소중이 퇴색되어 가는 건 아닐까요? 1865년 뉴욕의 트리빈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에브람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 링컨이 9살 되던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지요. 9살 난 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평소에 쓰시고 읽었던 성경책을 유산으로 줍니다. 유일하게 주신 유산입니다. 에브라 링컨은 그 성경을 읽고 받고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트리빈지에 의하면 말씀을 따라 산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기사를 적고 있는데, 링컨은 성경을 읽고 기도한 일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번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앞이 캄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링컨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여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에브라함 링컨만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못 살까요? 영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피터 크로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린지 사중지의 단원이었으며 유명한 연주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연주할 때마다 그의 연주를 훌륭하게 여긴 영국의 왕립음악아카데미가 그에게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한다면 한 번쯤 연주하고 싶은 258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란 바이올린 이탈리아로 크레모 안티오 스트라비가 만든 바이올린으로서 모든 사람이 바이올린을 통하여 연주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딱 하나, 제작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제작되고 그 아름다운 선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피터 크로피에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핀란드에 연주를 갔다가 내려온 길에 계단에 손발을 드디어 넘어지는 바람에 바이올린의 목이 꺾어져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 신비롭게 만들어졌기에 복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실망과 좌절감에 젖었을 때 런던의 작은 바이올린 상인인 찰스 베어라고 하는 사람이 목이 부러진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을 수리해보겠다고 제안이 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던 이 피터 크로프는 그에게 바이올린의 수리를 맡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이올린의 수리가 다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리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회를 가기로 약속했는데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음이 제대로 나올까? 소리는 제대로 나올까? 내가 연주하는 음악의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하게 고쳐진 것 같았는데 정말로 소리는 완벽하게 낼 수 있을까 의심을 가지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는데 겉모양과 함께 완벽하게 소리가 복원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지 그 연주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찰스 베어르가 고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은 완벽하게 고쳐졌는데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아니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으로 고쳐진 겁니다. 그리고 이 피터 크로프는 이 악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름 아닌 위대한 수리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 삶을 부화하게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복적인 하나님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다른 신과 다를 바 없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라는 대로 내 삶을 잘 되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다쳤던 것도 열게 하신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만 행하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알라딘의 요술 예물처럼 하나님의 부르면 나타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준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요술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상한 심령, 내 아픈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인생으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소중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가치와 의미와 소중함을 전해야 되진 않을까요? 이번 달 우리가 총력전도의 달입니다.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이 하나님,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가게 하신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매일매일 진화되어가는, 어드밴스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변화.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 오늘 10월 한 달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가치와 의미와 소중성을 증거하는 인생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달 우리 전도의 달입니다. 10월 30일 마지막 전도의 주일로 정하며 저들 우리 가게 예배에 초청해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내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저 나봇이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는 하잘것없는 포도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 나봇, 그러기에 그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인생으로 세움받았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인생이 그런 가치와 의미와 소중한 인생으로 변해된 사실, 내가 그렇게 믿고 이것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삼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신, 그래서 나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제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감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같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종철 집사님 인도하신 유혁근님,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나오실 때 우리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쳐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10월 한 달은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총력으로 전도하는 이번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월 30일 주일에는 우리 전도주일로 우리 전도한 사람들 다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전도주일입니다. 전도의 달이고 전도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반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죠.
이제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 전할 때입니다. 복음 전하면 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나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꼭 전하셔서 이번 한 달에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고 마지막 30일 주일은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전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꼭 전도하셔서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여러분 전도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전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전교인 축의 산상기도회가 오는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분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봄과 가을에 산상기도회가 있는데 수도원에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했습니다만은 올해까지 우리 본당 예배실에서 좀 넓은 장소에서 우리 함께 기도회를 하고 내년서부터 우리가 다시 기도원의 산상기도회 이름에 맞게 산에 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월 15일 날 오후 5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잊지 말고 다 오셔서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면은 칠교구의 이재숙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홍성인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꼭 참여해 주시되 속회와 선교회 빠지지 말고 꼭 예배드리고 또 중보기도에 장대시고 그리고 믿음을 나누는 귀한 속회와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광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교인 축의 산상기도회 청년 청장님과 진행하는 일과 영성의 세미나 우리 미취학 아동들 학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화나 합니다. 어화나 교사 모집합니다. 유한결리원 전도학교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또 창립 70주년을 위해서 우리가 뮤지컬 공연 준비 있는데 단원들 모집하며 따뜻한 집에 선교 바자에 실험인 선교의 영성 수련회 그리고 자원봉사자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등 또 교수의 모임 등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또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성숙되어져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기원전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에 놀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했듯이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하는 일과 가정과 기업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국리를 여겨주시사 이 땅의 아버지 모든 전염병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며 갈등과 대립과 나눔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과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난국을 주의해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이겨 승리케 하는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기도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경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눔과 갈등은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의 보성이 그치게 하시며 샬롬의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 땅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저 북녘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또한 구원하여 주시사 이 땅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 모든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며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저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주의 영광을 드러피며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